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봉도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지요. 이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수도권은 연일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전라북도 진안에서 묘지 이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가 잠깐 휴게소에 밀려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기는 망향휴게소라고 하는 곳인데요. 오늘 바람도 불고 벤치에서 잠깐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오게 되면은요, 이 차 한 잔에 여유를 가지고서 마음의 낭만을 즐기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심란하고 마음도 추적추적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늘 제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 항상 만물위에 햇빛이 쨍쨍쬐이고 풍성한 마을을 얻게 되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여서 오늘 이민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그 띠별로 운세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이죠. 이 여름철에는 여러분들의 운이 어떻게 흘러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운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자신의 띠에 해당하는 구간부터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쥐띠를 먼저 알아볼까요? 금전운이 서서히 보은편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거나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라 하게 되면 돈이나 명예도 함께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의 일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조금씩 저축을 하는 그런 습관도 좀 가지고 계시고 또 아주 조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베푼 덕은 늦게라도 또 적자는 복덕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풀려갈 시기입니다만 과음을 하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과음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반가운 기인에게 소식이 들려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두근 콩닥콩닥콩닥콩닥한 그러한 시기예요. 뭐예요? 아직 그러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다라고요? 이 모임에 나가서 될 수 있으면은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나치게 잦은 술자리를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인에게 있어서 건강이나 모든 바이오 리듬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활동적인 만남보다는 이 차를 한 잔 마시는 담소를 나누는 정도로 해포를 푸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이 방위로 이 기란 방향을 보게 되면은 쥐띠들은 동쪽 방위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48년생은 지나치게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다음에 꼭 이렇게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고집이 좀 세져요. 그래서 꼭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앞세워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60년생은 아마도 모든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귀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그냥 휴게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영상을 좀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바람 소리도 엄청나게 많이 들리고 주변에 잡음도 많이 들려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60년생은 시간이 좀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72년생은 대인관계에 굉장히 힘을 써야 할 시기예요. 항상 왕성하게 지금 활동을 해야 할 시기단 말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부딪힘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84년은 내사에 용기가 좀 충만을 해줘야 할 시기예요. 그동안의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아 나는 이제 일이 풀어지지를 않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84년생은 자신감을 갖고서 여름철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96년생은 하고자 하는 일을 미루지 말고 마음 잡고 진행을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일들이 그러면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하고 다툼이나 구설 시비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어서 소띠를 좀 한번
한번 알아볼까요? 이 소띠는 무엇보다도 문서운이 빛을 바라는 그런 시기입니다. 준비하고 있던 시험이 있다면 학생들은 이 방학 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집중력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준비한 것보다 여러분들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을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재물운은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재물운 역시 괜찮은 시기예요. 이 투자를 하거나 진행하던 일이 있었다면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히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돈을 세상에 내보내 불리기에 좋은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너무 과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횡재수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지나치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횡재수는 없는 시기이므로 쓸데없이 복권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두는 것이 좋고 또 충동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해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결과도 즐거운 것이기 때문에 쉬운 것을 택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해서 스스로 나도 꺼리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행하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하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도와주고 받아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병원 치료로 인해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을 잘 챙겨서 여름을 잘 나시길 바라고요. 이 49년생 소띠는 소원 성취하기에 어려운 때입니다. 지나치게 뭔가를 막 챙기려고 하고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환경을 10분 활용해서 별탈 없이 무탈하게 올여름을 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73년생 소띠분들은 정말로 아우 얘 그렇게 고집이 소처럼 센지 모르겠어요. 불필요한 고집 부리면 손해를 볼 겁니다. 조금 이 시기에는 고집보다는 내가 좀 여유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85년생은요 무리한 행동하게 되면은 탈이 나요. 비탈이 나기 때문에 무리한 행동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이 여름을 났으면 좋겠어요. 97년생은 학업에 관련된 것은 전체적으로 길조를 띄고 있으니까 학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가족이나 친지 간에는 약간의 마찰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참고해서 내가 양보를 한다. 조금 어른들에게 효도하고 섬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호랑이 띠 한번 볼까요? 인생의 큰 변화를 겪게 될 수 있는 띠가 이민년의 이 여름철입니다. 이 여름철에는 집에서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직장과 학교 등에서 활동적인 활동을 경험을 하면서 스펙을 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인관계도 역동적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오랫동안 관계가 지속이 되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강운은 역시 따라주며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기에 무리가 없으며 미루어두었던 일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이 시기에 꼭 반드시 처리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평소에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루지 마시고 아주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재물운 역시 또 길조를 띄기 때문에 재물운도 취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 호랑이 띠 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지금 어려웠던 상황들을 좀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호랑이 띠는 이동수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때이니 자리를 옮기는 일은 또 이사를 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예요.
자주 열심히 움직이면서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은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면은 재물운이 도조하거나 노력한 것만큼 그 결과를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50년생 호랑이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은인이 나타나는데 이 은인이 손 아랫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손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좀 잘 하시면서 어려운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민생의 62년생은 올해가 한갑이죠. 애 사업으로 복귀를 하되 좀 조심스럽게 관망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 서서히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74년생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또 좋은 인연이니까 괜시리 가슴 설레이지 마십시오. 이 좋은 인연이라는 것은 남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나 직장적으로나 하는 일 쪽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을 말합니다. 물론 일부의 74년생은 예전 관계에서도 발복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86년생은 상대가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선수 치지 말고요. 어떤 보송 관계라든가 다툼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간을 조금 두고 있으면 상대가 대풀에 지쳐서 손을 떼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98년생은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도록 하는 시기이니 내가 가진 자존심을 내 패대기 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꼼꼼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갖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토끼띠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토끼띠는 건강에 마가 끼는 이런 시기예요. 일을 이것저것 벌릴 수 있지만은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 곳에 나서기보다는 자신이 맞는 일을 묵묵하게 뚜벅뚜벅 나아가면서 차분하게 해결을 해나가게 되면 분명히 행운이 따르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겁니다. 독선적인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타인의 구설이 오르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를 좀 보이는 것이 좋겠고 내가 열심히 일하더라도 그 결과가 꼭 이익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서 행동을 하고 또 시간을 보급하지 않게 보내시면 올 여름이 꽤 괜찮은 여름이 될 거예요. 특히 이 사람의 말을 전달한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면 본인에게는 오히려 더 길한 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운이 좋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집에 머물며 알맞는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고요. 해외여행이라든가 먼 장거리 여행 이러한 것들은 조금 신경을 쓰고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1년생은 성실함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 일을 더욱더 젊은 사람의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되고 손 아랫사람한테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시기가 될 겁니다. 63년생은 약속을 어기게 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 75년생은 불명확한 시기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내가 큰 힘이 생깁니다. 참고하시고요. 87년생은 이 행운이 있으면 좋은 인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요 행운을 잘 챙겨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좋겠고요. 99년생은 즉흥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모든 일을 준비성 있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99년생 자제분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겠는데 고집을 너무 많이 부리거나 자신의 이야기만 떠들다가 결국 쪽팔리는 일이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이
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는 특별히 언행에 주의하도록 해야 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 특히 99년생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고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시기에 오토바이 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용띠 한번 알아볼까요? 이 용띠 사실 전체적으로 이 사랑이 뜨거운 형세를 보이고 있는 시기예요. 이 여름에 용띠가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용띠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라고 해서 결혼하신 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애인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꼭 이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부간의 금슬이 굉장히 좋아지는 시기예요. 이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 자녀 역시 평소에 비하여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정 내의 분위기가 훈훈한 그러한 시기가 될 거예요. 다만 건강운이 평소보다 좋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유 없이 피곤함이 느껴지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건강을 좀 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물가에 숭늉을 찾듯 너무 조급하게 매사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막힘이 많을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행동을 하시고 인생에는 연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이 노력한 일의 실패가 지금이 허망하겠지만 다음을 기약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2년생 이동하면 심기일전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고요. 64년 용띠는 잘 생각한 다음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손해볼 겁니다. 76년생 주변 사람들과 전혀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동조심, 말조심해야 할 거예요. 88년생 게으름 피우지 말고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꼭 타인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이 뱀띠 운세를 한번 알아볼까요? 뱀띠는 역시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은 찬바람이 들어오면서 건강에 호조를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평소에 힘들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챙기기에 적합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집에 머물러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활동적이고 행동적인 일을 진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여러 가지 구설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가짐에 주의를 하는 것이 대단히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재물은 크게 좋지 않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꼭 지출을 해야 하는 돈을 쓰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녀에게 돈 쓸 일이 있겠지만 이 돈은 정말 급하지 않는다면 한 달 정도 미루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논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1년생은 작은 것에 신경을 써야 할 때예요. 사소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손해를 보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53년생은 언행을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65년생은 의욕은 정말로 너무너무 왕성해요. 그러나 운세가 그걸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바쁘게 움직이고 또 큰 마음을 먹고 통 크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89년생은 과욕은 금물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말띠, 이 말띠가 뜨거운 여름을 만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운이 좋지 못한 시기가 됩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의 소식이 들려와 가슴 떨리게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모임에 나가게 될 수도 있지만
되지만 건강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술자리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 이 술이 항상 이 왼수라니까요. 이 술 드시고 음주운전 하시게 되면은 정말로 끔찍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술 마시고 음주운전 하시지 않길 바라고요. 이 북쪽의 방향이 유리하기 때문에 말띠 분들은 이사를 하거나 여행을 하면은 북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발이 저려요. 자, 이 30년생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사실 여러분들이 한마디 하는 거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42년생은 친인척 간에 근심 걱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묘지 등이라든가 어떤 선산이라든가 추석 명절을 전후로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4년생은 기회를 놓치면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 기회다 싶으면 그 기회 꽉 잡도록 하십시오. 66년생 완고한 고집과 체면으로 구설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78년생 달콤한 유혹을 경계를 해야 되고요. 90년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한 박자 앞서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소원했던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양띠 한번 볼까요? 다른 것보다 학업 운이 두드러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그리고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평소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집중력을 좀 발휘하시고 안정적인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잘 풀리기 때문에 직장의 동료라든가 또 지인들과 그동안에 등을 돌리고 있었던 분들은 먼저 사과를 하게 되고, 이 애인지간이나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될 거예요. 부부들은 애정운을 북돋을 수 있도록 평소에 가기 힘들었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 등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고요. 아니, 제가 띠 운세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랬더니 왜 고운도사님은 그런 거 안 해주냐고 또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큰맘 먹고 준비를 했는데 너무 많은 양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더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다고요.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리 좋고 좋은 조건을 내서도 동업을 추진하거나 외부의 자금을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사람, 곁은 비단 옷으로 단장을 했지만 속은 이 그 속에 비수가 숨겨져 있어요. 이 비수가 언제 내 가슴 속으로 파고들지 모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43년생 고집 부리지 말고요. 직접 해결을 하십시오. 55년생은 무리하면 손해가 커진다. 어떻다고요? 무리하면 손해 커진다고요. 손해 보고 싶으시면 뭐 제 말 한기로 듣고 여기로 흘러보내셔도 됩니다. 67년생 양띠 괜한 일로 다투기 쉬우니까 언행 조심해야 되고요. 79년생 헤어지고 난 후에 가슴을 태울 일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고요. 91년생은 손 위의 사람과 부딪힘이 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부모님하고 말다툼을 하거나 또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잘 여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숭이 띠 한번 알아볼까요? 운이 없으나 아랫사람이나 팀 동료들이 생각지도 못하지 않는 그러한 소식을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재물은 역시 크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돈을 써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확실하게 돈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게 될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돈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겠고, 다만 좋은 충고의 말 한마디 정도 보태어서 함께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건강운이 호조를 띠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니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호전이 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몸에 힘이 넘치기 때문에 너무 바깥으로 나돌면 기력이 쇠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리한 여행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노력과 열정을 담고서 일을 추진하면 잠재력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않는 7월, 8월, 9월, 10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44년 파다고 서두르고 우물에서 숨은 찾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천천히 급할수록 돌아가시면 됩니다. 56년생 시끄럽습니다. 내부에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집안에서 시끄러워요.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했죠. 집안을 좀 신경을 쓰도록 하시고요. 68년생 기인이 와서 도움을 주는 시기입니다. 내게 불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80년생 열정과 패기로 밀어붙이면 됩니다. 좋은 이러한 화이팅하는 기회를 만드시고요. 92년생 생각지도 못하는 문서운이 들어와서 시험운이라든가 또 누군가가 나를 도와서 재물이 들어온다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꼭 내 것으로 챙기시고요. 닭띠는 대인관계에서 운이 따라주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이럴 때 운이 안 풀리는 것은 내 탓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내 운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나 동지를 만나기에는 적합한 시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과 맺힌 감정을 풀기는 조금 다소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럴 때는 말이죠. 조금 시간을 두고서 기다리시면은 또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재물은 역시 따라주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재물을 무리하게 취하려고 하거나 또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스스로 돈이 하나씩 하나씩 다리가 붙어가지고 내게 걸어오게 됩니다. 그 시기를 기다려서 타이밍을 딱 맞춰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또 돈을 쓰거나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라고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겠으면 그저 바라만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만 하게 되면 적어도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45년생은 안일한 태도로 일을 취하거나 진행을 하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57년 정유생은 강경책으로 거래를 성공시킬 수 있으나 처음에 취했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썩으면서 소송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 좀 신경을 같이 써야 할 것이고요. 69년생은 체력 관리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지금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시기라 이 여름에 탈이 나게 되면 가을, 겨울철에 되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81년생은 경고망동하면은 실패의 아주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사에 심사숙고하게 하고 경고망동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이어서 멍멍 개띠입니다. 전체적으로 개띠는 재물운이 약간 하락세를 띠는 그런 형국입니다만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사업 관련의 계약 같은 경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기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쓴 돈에 대한 보답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돌아온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여러분의 명성을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니 나간 돈을 아쉬워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건강운은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운동이나 보양식을 통해서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이런 좋은 방편이 될 걸로 봅니다. 다른 때보다는 피로함을 느끼게 되는 일이 줄게 될 것이며 평소에 힘이 들어 미뤄놓았던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이 하수상하니 여러분들 역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장차 성공을 위해서 이 한 여름철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잘 극복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상당히 견고하게 만들어져서 가을철에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46년생 사면 초과이기 때문에 몸 건강, 마음 건강 신경을 써야 되고요. 58년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비를 절약해야 되고요. 무리한 사업은 조금 시기를 잘 따져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70년생은 모든 생각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82년생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매사에 꼼꼼하게 3, 4, 1에 3번 생각하고 한번 행한다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잘 시기를 보낼 거예요. 94년생 땡깡 아닌 땡깡 부리지 말고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들은 스스로 알아서 챙기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이 돼지띠는요, 인내력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숨겨왔던 잘못이 드러나게 될 수 있는데 끝까지 숨기려 하기보다는 용기를 발휘하여 어느 정도 선에서 인정하고 물러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기에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본인이 정말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이 잘 풀리게 되는 시기이므로 참고 인내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운에는 요 마가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체력이 떨어져 고갈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쉽게 피로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가 아니고요. 이 휴식이 최고입니다. 이 돼지띠지들이 전체적으로 운이 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재물운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는데요. 손에 있던 돈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쓸데없는 지출이 잦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소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세상은 너무나 넓습니다. 여러분들 혼자만 똑똑하고 잘난 척 해봐야 여러분들이 일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늘 위에 하늘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의미에서 안간 힘을 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되지도 않는 일에 힘 빼봐야 정말로 몸만 축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무모한 모험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47년생은 거칠에 신경을 쓰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매우 좋을 듯 합니다. 59년 기해생은 현상 유지하는 것이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71년생은 생각했던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서 흡족한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83년생은 이성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조심조심, 누구 조심? 여자 조심, 아직 남자 조심. 95년생 집중력을 발휘하여서 중요한 일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이고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역시 어려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잘 극복을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2022년 이민년 신유술을 중심으로 해서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여러분들의 띠운세 12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예부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소리도 좀 커졌고 잡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올여름 건강하게 잘 나시고 파이팅입니다. 저는 또다시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